이렇게 네 번째 세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12분 02초간의 마법 쇼를 통해서 권혁 윤종민 선수 SK텔레콤 T1 네.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예전에 SK텔레콤 T1이 윤종민 부인이라는 환상적인 플레이 조합을 중심으로 해 플레이에서 여러 가지 조합을 아무렇게나 내밀어도 승리라고 할 때 네. 그때 그 SK텔레콤 T1 T플레이의 핵심은 뭐였냐? 전략성이었죠. 네. 막 그때 당시 성학생 최연설 뭐 이런 선수들이 나와도 뭔가 꼭 하나 들고 나와서 그랬죠. 상대방이 예측을 못하는 뭔가를 들고 나와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그 포스가 슬슬슬 풍기고 있어요. 왜 SK텔레콤 T1이 요즘 잘하고 있느냐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3경기에서 네. 자 박석윤 선수를 믿어봐야죠. 그렇죠. 그런 상승세를 SK텔레콤 T1의 선수에 꺾을 수 있는 선수 박성규 선수가 아닌 누가 하겠습니까? 네. 정말 이 선수 요즘 막 내놓으라는 테란 중에 이 선수 안 들어가면은 말하지도 말라고 해요. 네. 네. 그만큼 이 선수의 기대 정말 높고 뭐 테란 전에 노스캠 플레이로 아주 유명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박성규 선수 뭐 팀내 이윤열 선수도 있었지만 그런 선배의 후계자로 불릴 만큼 팀내 에이스 입지를 확실하게 다지고 있는 상태고 캐스파 랭킹 5위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 공식전도 7승 3패로 아주 좋고요. 자 고석현 연보성 박상우 선수가 3연승 기록했죠. 그러면서 팀의 상승세를 또 한번 이끌어가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 박성규 선수가 아주 적절하게 이 타이밍에 아마 네. 배치된 것 같아요. 자 전상욱 선수입니다. 네 브라운 전상욱 브라운 얘기를 듣고 있죠. 프로리그 최강의 사나이였다가 한동안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아 전상욱 아무래도 좀 나이도 조금씩 먹고 있고 그래서 이제 페이스 회복이 좀 힘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2008 공식전 들어와서 확실히 예전 전상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있어요. 승부를 아는 선수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네. 화끈하게 몰아붙일 때 몰아붙이고 경기를 일부러 길게 이끌어갈 때는 또 길게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특유의 스타일을 발휘시키고 네, 이런 플레이 참 잘하는 선수인데 공식전 성적만 따져봤을 때 6승 2패 승률 굉장히 높고요.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간절한 바람이 있는 한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 전상욱 선수의 선수박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이 전상욱 선수 선수박이 보여지는 순간 박성균 선수도 전상욱 선수도 그 선수 모두 다 입장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세트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박성민 선수와 전상욱 선수의 5대 몇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경기 6주차 첫째 날을 맞이해서 서로 1위를 노리고 있는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두 팀 가운데 좀 더 높은 곳으로 상대를 재물 삼아 올라갈 수 있는 팀 전상욱 선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보여줄지 아니면은 위클리 MVP에 선정됐던 유메 선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메드 북스에게 에이스 결정전까지 소용할 것이죠. 5대 몇에서 네 번째 세트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박성균 선수를 만나보셨습니다. 오델로에 있는 박성균 선수 흰색을 띄었고요. 주황색은 바로 전상욱 선수입니다. 예측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어려운 부탁입니까? SCB가 이제 다섯 마리입니다. 물어주십시오. 아우, 여우 귀엽네. 예, 뱀이 또 팔 감싸고 있네요. 그때 또 이제 그 연보성 선수가 조지명식 됐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뭐, 우렁이, 뭐, 독사, 독사 막 온갖 뱀 종류가 다 나왔었죠. 그랬죠. 예. 그래, 허무하게. 연보성 선수가. 그냥 한 소리라고. 예, 이게 썼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참. 팔에 지금 뱀을 감고 있는 박성규 선수였습니다. 전상욱 선수가 빌드 싸움을 참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묘하게 예. 빌드 싸움이 중요한 넷
그리고 매치업에서 한 발짝쯤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학교 못 가면 부관장이시라고요? 내일? 네. 아, 오늘 집 부관장이신데 내일 학교 못 가면 어떡하시냐? 통영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아,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이들 오셨네요. 내일 더군다나 네. 이제 평일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일단 이 오델로에서 박성균 선수가 네, 박성균 예. 선수가 이 오델로에서 테란데 테란전 상대가 누구였든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예. 근데 특이한 빌드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노베락 더블하네요. SCB가 자리 잡고 기초공 네. 들어갔습니다. 박성균 선수 근데 전상훈 선수 똑같은 생각? 전상훈 선수는 SCB를 계속 찍었어요. 네. 그냥 일부러 하나 더 찍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뭐 자원 차이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 하나라도 더 찍을 예. 조금이라도 더 느껴지는 걸 SCB가 자원 예, 정말 형님 김태경 선수를 그렸었는데 예. 조재욱 선수를 실감나게 전상욱 선수가 그려줬네요. 박성균 선수가 전상욱 선수의 스타일을 생각해서인지 노베르토블을 하면서도 뭐 정찰 보통 이 정도 타이밍에 한 번쯤 나가볼 만 하거든요. 센터 쪽에 뭐 베럭스를 건설하면서 전지 베럭스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텐데 상대가 전상욱이니까 예, 전상욱 선수는 또 나 관심 없어 상대방 뭐 하든지 난 나 할 거야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가 아주 상대방에 맞춰서 플레이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빌드는 똑같지만 아무래도 전술의 변화를 줄 가능성이 많은 쪽은 박성균 선수거든요. 예. 자 이제 게스 채취하고 있고 네. 코멘센터 완성되기 일보 직전이고 두 선수 현재까지는 고요함 속에서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린도 안 찍어요. 예. 아, 네. 진짜. 냉방인데요 저기. 예. 야 이거 진짜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서로 아니 이게 진짜 이 노베라 더블 하면요 야 매팩 같아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베럭스 완성되자마자 말이 바로 찍고 벙커는 박습니다. 그렇죠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게 기본인데 진짜 정찰도 안 가요 양 선수 지금 관심이 없어. 아 박성균 선수는 양심적으로 벙커 박는 것 같은데요. 저것도 예. 그냥 예. 한 완성될지는 약간 취소했다. 아 있죠. 아 역시 아. 전상욱 선수도 양심은 예, 있어요. 양심은 있어요. 양심 저거 안 지면 양심도 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의 연습 그러니까 연습 때 진짜 예. 예, 딱 그겁니다. 한승강 선생님 예. 말씀하시는 게 더 설득력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연습 경기 때 말하는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하고 있어. 막 그렇죠. 그거죠. 딱 그 말 딱 나옵니다. 야 이게 빌드가 이게 말이 되냐?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그래 저 봐요 저거 취소할 줄 알았어 저거 취소 말았어요. 네 저거 딱 SSL 갖다 붙이면 바로 완성되거든요. 이거 야 진짜 아 찍었어요 저 선수를 또 썼어요 나 네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연습 때 이런 게임 하면은 야 이 진짜 빌드가 말이 안 돼 말이 그렇죠. 안 돼 진짜 이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말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냐고. 네. 자, 2패가 갈렸어요. 네, 갈렸어요. 아무래도 전상 선수는 원팩 유지하면서 스타포트를 올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벙커 그냥 건설해서 안전하게 가자. 아싸! 예, 이건 그렇지 않았어요. 보는 순간 네. 박상희 선수를 보는 그렇죠, 순간 진짜 네. 절로 아싸 소리가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돈 벌었다! 그죠? 예. 미네랄 75 꽁돈. 예. 야 예. 진짜 원래 100원인데 짓다 취소하면 예. 예. 그만큼만 들어오니까 스타포트 짓습니다 박성균 선수도. 예. 그리고 박성균 선수의 아무리... 눈치하면 백단 아닙니까? 예. 스캔도 안 달고 다 하는 예. 박성균 선수의 눈치라고 박성균 선수의 눈치를 생각해 봤을 때 벙커 건설한 거 봤으면 이거 원팩 원스타 아니야? 라는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백화 나왔네 이러고 예. 분명히 야, 이렇게 진짜 속된 말로 양 선수 모두 쨀 수 있을 만큼 쨘 상황인데 예. 예, 진짜 이후에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하나는 감당할 수 없어 찢어질 예정입니다. 예, 그렇죠. 야, 예. 뭐 박성균 선수는 뭐 노베라타 커맨더를 성공하고서 예. 박성균 선수 아카데미 좀 일찍 찍고 있어요. 예. 박성균 선수 다부져있는 네. 아카데미를 예. 좀 예상했다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예. 상대방이 원팩 원스타를 것이 아닌가라는 예. 것을 예상을 하고서 아카데미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고 제 아무리 태태전 노스캠 플레이의 대가 박성균 선수라고 할지라도 클로킹 레이스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미리 좀 전상욱 선수도 좋네요. 판단이 상대방이 내 벙커 봤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는 걸 하면서 스타포트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에던 달리자마자 풍산도 네. 여기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약간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쪽은 박성민 선수 쪽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예. 내려옵니다. 아, 예. 예. 머신샵에서 시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위치상으로도 박성민 선수가 자, 이 병력 내려오는 정보를 파악을 아, 예. 탱크는 안 보여지고 있죠. 예. 어쨌든 박성민 선수가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 조건에 있습니다. 왜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점도 있을 뿐더러 저 두 번째 멀티 센터 쪽으로 나오는 추가적인 멀티가 시야고만 된다면 바로 탱크 배치를 뒤쪽에 하면서 포격을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언덕 장악하기도 더 쉽거든요. 예. 드랍시 존재까지 보여줘 버리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예. 오히려 지금 드랍시 보여주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쪽은 예. 전상욱 선수입니다. 상대방 베러스가 깨버리고 생각해요. 포트 늘려놨어요. 깨는데요. 깨졌어요. 깨졌고 타고 도망갑니다. 예. 그러면서 뒤에서 맞추기 역시! 역시! 지금 박성균 전술이 환상적입니다. 전상욱 지금 좀 당황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면 안 되죠. 네. 이제부터는 양 선수 눈치를 더 두고 예. 여웁니다 진짜 네. 박성균 선수 방금 근데 커맨드? 방금 그 한 번에 좋은 자리 선점하면서 포격 한번 했던 것이 전상욱 선수로 하여금 위협을 가할 수 있을 만한 공격이었거든요. 예. 근데 전상욱 선수 뭐야 한번 때렸네 맞았네 그래도 나 멀티해야지. 하면서 그냥 갖다 놨어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냥 관심이 진짜. 좀, 뭐랄까요. 참 전상은 답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 게. 부정하게. 예. 다시 짚고 있어요, 그 위치. 아까 그 위치에서 선점 당했고. 네. 그 위치에서 전체 당했었거든요, 근데. 야. 아, 이건 진짜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참. 정말. 신기할 정도로. 여기 베럭스가 빤히 잠시 후 볼 수 있는데. 예. 3 드랍십이죠? 드랍십 모두 3대입니다. 정말 재밌네요. 예. 예. 선수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플레이에 지금 묻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두 번째 멀티 들어가는 타임까지 똑같은 데다가 드랍십의 보유도, 보유 타이밍도 똑같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예. 먼저 성공을 하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베럭스를 한번 깨뜨렸기 때문에 예, 예, 박성균 선수는 이제 두 번째 멀티가 들어가는 시기에 키를 확장해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전상욱 선수는 베럭스 한번 다시 그냥 약간의 뻘끄러운 문제도 있어요. 예. 예. 지금 박성균 선수가 스캔을 뿌렸는데도 예, 스캔 뿌려서 저 멀티 하는 거 확인하면은 과감하게 내려올 만 하거든요. 드라시메 편이 떨리 자, 올라갑니다! 같이! 미치다. 지금 박상현 선수가 상대방 전상욱 선수의 드랍칩 시야에 탱크만 보여주면서 내려. 내리면 내가 뒤에서 탱크 내리면서 너 병력 잡아먹어버릴 거야. 이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참. 이게 전상욱 스타일이죠, 이게. 예. 반갑습니다. 예. 뭐, 스케이트 확장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예. 자, 일단은 먼저 자리를 좀 잡아버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과감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박성민 선수가 일단은 상대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5시 쪽에 하는 거가 예, 전상욱 선수가 추가적으로 멀티를 좀 시도하는 거였는데 아, 예, 예, 발견했네요. 그러면서 박성민 선수가 그렇죠! 이 자리, 아까 그 자리! 자리를! 이런 들든지 뭐 하는 게 해야죠 이거는 예, 여기는 멀티 자 그래서 예 여기는 좀 그렇죠. 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예 리액션이 없어 반응이 없어 내 쪽으로 오는구나 그렇죠 지금 생각이 되니까 전상우 선수 들어가죠 지킬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 근데 심장으로 날아든다 근데 전상우 선수는 그러게요 예 이거 실어 나르면 아플 것 같은데 아 박성균 선수 여기 선수 이어 예 전상우 선수 이게 더 아플 것 예. 같은데 위쪽에 백돌이 얘기합니다 여기 심장 저기 그렇죠 이거 잠시 빼서 일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병력 빼가 아니 병력 더 태워가지고 또 와요 예예예 그거 또 내려 맞습니다! 예, 아, 드라시, 어쩔 수 없이 빠졌는데, 이거 못 막으면 그대로 경기 끝납니다. 빨리 오죠! 이거 어떻게 커버 아, 못 막았어! 이거 못 막았어! 못 막았습니다! 못 막았어요, 박성균 선수! 아, 이야, 이거 큰데요! 잔류 병력이 남아있다는 예. 거죠, 잔류 병력이! 그렇죠! 박성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예.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전상우 선수는 그걸 노렸다는데, 예. 안 돌아와! 안 돌아와! 공격을 더와! 깊숙하게 너의 네. 심장부를 찔러주겠다 난 너 관심 없어 내 앞마당에 딸고도 뭐든 난 네 본진만 노릴 거야 더 중요한 건 본진을 줘 훨씬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전상욱 선수는 멀티 하나 더
아, 아니죠. 그냥 일 잠시 안 하면 됩니다. 예. 이 병력 가지고 상대방의 본진을 떨군다고 예. 한 대 막히는 건 시간 문제고 어쨌든 자신의 아유. 본진 정리해야 자신도 다시 추스리고 병력 재정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살지도 않았어요. 위치 옮겨서 하면 저기 서포트 다 깨집니다. 아, 저거는 지금 드라시의 병력이 얼마나 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리하기 좀 힘듭니다. 네, 네, 거의 다 박성은 선수가 추가적으로 멀티 완성. 와요, 또 와요, 와요. 아, 이거. 와요! 지금 정리 하면서 와요! 병력 규모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 예. 예, 이렇게 되면 지상으로 다니면서 멀티가 다 정리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반면 박성은 선수의 멀티가 쌩쌩하게 다섯 시경에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지지! 아, 정상은 진짜 한 방에. 한방에 승리를 낚았습니다. 예. 예. 서로 막 낚시기랑 꼬이 뽀시고 막 예. 와, 유혹을 뿌리치고 이러더니 결국에는 정상 선수가 목소리를 확 불었네요. 예. 중간 판단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가를 네.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네. 온몸에 뼈저리게 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 선수가 진짜 어영부영 언덕이 지역에 멀티 언덕이 지역에 병력을 올려서 멀티나 깨고 있고 이랬으면은 오히려 박성민 선수가 수비의 시간을 벌면서 더 유리해졌을 거예요. 먼저 공격을 선택한 박성민 선수도 그렇죠. 그런데 전상훈 선수는 멀티 하나만 딱 건드리고 본진으로 확 타고 들었죠. 이 선택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넌 그거라고 알아. 예. 예. 이거였죠. 예, 정말 눈치. 뭐. 또 이거 어떤 팬의 용기가 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안 돼. 아, 네. 시작 가든지. 저 내 것 전사가 선수의 매력이에요. 서비스를 정신을 뛰어난 선수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것 같다 보니까. 네. 팬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확인을 해야겠는데. 방금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그런 트로트 가수 같은 그런 세레머니를 해봤던 전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진짜. 눈치 먼저 서로 막 보다가 먼저 싸움을 건 것은 먼저 한 발 내밀었던 것은 박성민 선수였어요. 분명히 먼저 공격을 시도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박성민 선수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전상욱 선수의 그 제대로 한방 찌르기. 너가 내 추가적인 멋진 쪽에 왔다가 안 되니까 안 맞아 다시 와? 그러면 나는 본진으로 가주겠어. 너가 뭘 하든 관심 없거든. 예, 아무리 맹독성을 가진 독살할지라도 목을 움켜주면은 이제 못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전상 선수가 목을 딱 뺐어요. 네. 빤히 보기만 할 것밖에 없죠. 네. 자, 전상 선수가 마무리를 찍네요. 네. 아, T1이 네. 5연승. 네. 리메인 T1 5연승에서 끊겼습니다. 2연승까지 못 가게 됐고요. 과거의 영광을 찾기 위한 SK 텔레콤 T1. 네. 저서 찾아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진짜 딱 봐도. 딱히 허점이 없고요. 네. 선수층 구성도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우리 선수들의 기량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상훈 선수도 또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예. 팀원 이후에 연승을 조금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전체적인 1강부터 4강까지 보여준 경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예. 침도 나 있고 나름대로 깜짝 전략도 있고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밑바닥이 어떤 그 바닥이 기본이 탄탄히 다져진 그런 여러 가지 경기 운영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아까 굉장히 뜸들인 이런 거 보여주려고 그랬군요. 네. 오늘 진짜 SK텔레콤 치연에 출전했던 모든 선수들이 아주 짜임새 있고 영리한 플레이를 펼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SK텔레콤 치연의 상승세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마지막 경기 12분 07초. 전상욱 선수가 박성준 선수로부터 지지를 그리고 SK텔레콤 T1이 위메드폭스로부터 최종적인 승리를 그리고 SK텔레콤 T1이 6승 3패 세트리스 1 플러스 6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네, 상위권 친구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한 SK텔레콤 T1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말 가야 할 길이 즐거울 것 같아요. 예. 반대로 위메드폭스는 계속해 막 달려가다가 오늘 한 푼 기세가 꺾였는데 잘 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타구장 소식이 어떤지 궁금한데 뭐 아직까지 소식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르카포즈가 만약에 오늘 경기를 놓쳤다면은 SK텔레콤 단독 1위가 될 수 있는 예. 그런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타경기장 소식도 좀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또 다음 상대가 위메이드 폭스는 르카포즈와 경기를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야.
개화네요. SK텔레콤 팀원은 지금 위기에 위태위태한 한비스타즈와 경기를 펼치게 있고요. 네. 스토리가 이렇게 되네요. 와, 전상욱 선수. 네. 또 쓰나요, 안경? 네. 저 그, 뭐랄까요? 약간 수줍은 듯 하면서도 무심한 표정. 저게 전상욱 선수의 매력이에요. 네. 네. 경기에서 그게 묻어나는 게 참 저는 좀 웃깁니다. 저는. 네. 이제 막 경기 중에 탱크들의 움직임, 뭐 드랍식 움직임도 그게 참 상상이 네. 되니까. 자, 보도록 하죠. 예. 예. 자, 이 플레이까지는 진짜 덤드렸어요. 큰장치 없는. 네. 아니, 주도권을 빼앗아오기에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플레이였어요. 그런데 전상우 선수의 이에 따른 반응, 네. 판단이 진짜 번개 같았죠. 아, 터렛이니까 일부 병렬로만 네. 건드리고 터렛이 안 걸리게 드랍시터 나왔던 것 같아요. 본진안으로 들어가 버린 이 선택이 진짜. 오,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눈 깜짝할 새 많은 일이 일어났고 예. 그 순간 동안 전상욱 선수는 본진에 있던 SCB와 서플라이 몇 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대방의 박성현 선수의 병력까지 뭐 이 타이밍에 박성현 선수가 막아야 되는 걸 하면서 드랍십이 다시 회군하긴 했지만 병력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시즈 모드가 되어 있던 전상욱 선수의 유닛들이었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일단 한 3대 4대는 얻어맞고 시작하는 거 불모드 뻔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진짜 이게 정말 뭐 스타크래프트 나온 지 벌써 10년 됐지만 이 진짜 순간의 판단이 승패를 좌우한다는 거 이게 정말 이 네, 게임이 갖는 e스포츠가 갖는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만약에 박성훈 선수가 그때 병력은 퇴근했더라면 네. 상대방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돌아왔더라면 경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았죠. 예. 그리고 또 전상훈 선수 입장에서도 전상훈 선수가 공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그 병력 한번 막을 생각을 했더라면 야 진짜 역시 0점이 예. 최미약이에요. 예. 전상욱 선수를 많은 분들이 곰에 많이 그렇죠. 곰이라는 동물의 비유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곰은 사냥감을 쫓아갈 땐 굉장히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전상욱 선수 그런 모습 이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상대방의 심장부 먹잇감 딱 찾으니까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그 전까지는 무심한듯 시크하게 상대방의 병력이 움직이든 난 나 할 거야 할 거야 그러면서 막 다섯 시도 몰래 멋지도 몰래 막 시도하고 있고 이러는데 상대방의 중요한 심장만 한번 찌르기 시작하니까 계속 찌르고 이어지죠. 아, 곰과 독사의 싸움. 곰물의 왕국. 곰의 승부 끝났습니다. 참. 매력이 찰찰 넘치는 선수예요. 네, 영원한 소장 같은 표정이 좀 보였어요. 네. 그냥 웃고 있긴 한데, 전상우 선수. 예, 참. 전상욱 선수만의 뭔가가 있습니다. 정을 잡을 수 없는 선수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 SK텔레콤 T1과 위메이드폭스의 경기 자 이제 그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하지만 이 경기가 가지고 있는 또 1세트부터 4세트까지 박세정 선수의 이제 그 연승 행진 네. 승승 장구는 이어졌습니다만 그 이후 도재욱 선수의 플레이와 권호혁 윤종민 전상욱 선수의 어떤 그 팀원의 네. 호흡들은 가히 칭찬을 바랍니다. 예. 네. 네. 3경기가 진짜 명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4경기도 짧지만 아주 굵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1경기 네. 정명훈 선수가 보여준 경기력도 물론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진짜 최근 보기 드문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힘든 예, 플레이를 시도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 군데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오늘의 경기 결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3대1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일방적인 경기는 없었고 네. 치열한 밀고 당기 끝에 어렵사리 역전승을 기록한 SK텔레콤 T1입니다. 네, 모든 경기가 정말 볼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패배한 선수, 승리한 선수 모두 자신의 실력 유감없이 뽐냈다는 생각이 들고 양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에서 맞붙었었기 때문에 예. 야, 이런 명경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야, 저 SK텔레콤 T1의 그 마크 옆에 붙어있는 날개가 정말 지금 딱 쭉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착시현상이 네. 이렇게 할 정도로 펄럭펄럭이는 것 같아요. 예,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T1이 그동안 왜 날개를 접었나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SK텔레콤 T1 어디까지 갔을까요? 자 오늘 그 르카포즈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6승 2패 플러스 그렇게 머물러 있고 유메이드 폭스가 네. 지금 현재 자리를 바꿨어요. SK텔레콤 T1이 4위였었는데 2위로 올라왔고요. 예, 2위 그 르카포즈 경기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어쨌든 최소 2위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SK텔레콤 T1 2위 한지
오래됐어요. 얼마만입니까 이게? 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 정도입니다. 네, 유웨이드 폭스는 이제 2위에 위치했다가 지금 4위로 서로 이제 위치를 바꿨습니다. 1승을 통해서. 예.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직 1승을 했나 전상욱 선수. 예. 고맙습니다. 전상욱 선수의 마음도 저희가 이제 10분 이해를 하고요. 예. 흐뭇해지네요.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 모두 마무리됐고요. 순위까지 짚어봤습니다. 나머지 경기들 여러분께 예고해 드리도록 하죠. 이제 6주차 셋째 날은 어떤 경기가 있냐면요. 이스트로와 삼성전자 간의 경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스트로 지금 그 8연패 했거든요. 이스트로 팀 요즘 정말 분위기 좋지 않은데 예. 이날 삼성전자 간 절대 만만하지 않은 팀이거든요. 손병구와 예. 각성한 허영모가 버티고 있는 삼성전자 칸을 상대로 연패를 끊어내고 예. 다시 좋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두터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가 6승 4패 혹은 뭐 6승 3패 이 정도에서 네. 두터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KT 메디게스 온게임의 스파키즈 경기입니다. 바로 그 문턱에 걸리는 온게임의 스파키즈와 KT 메디게스는 그 포스트 시즌 진출에 바로 4강 안에 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그렇죠. 쓸 텐데요. 예. 자, 끌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수상할 것인가 바로 토요일에 저희 중계 중계를 해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위메드 폭사 말씀드린 그 경기입니다. 이현열, 박지수, 박상균, 이재동 신노란기호, 이유석, 최가라, 박수정, 오영동 선수가 야, 이거는 개인전 카드들이 정말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들만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경기 정말 볼만하겠네요. 예, 과연 예, 뭐 성년의 날이라고 하네요. 5월 21일. 저는 성년이 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성년의 날이라고 저도 기억도 안 나요. 네. 이제 이벤트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불레동에서 네. 성년이 되신 분들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했습니다. 자, 정말 팀 단위 리그에서 이 어떤 개인 하나에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팀들 왕년에 정말 그 부경화를 누리다가 지금 하위권 내려온 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 개인 하나의 개인기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죠. 팀원 모두가 단결이 돼가지고 서로 호흡도 맞아야 되고 팀 분위기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서 실력도 좋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네. 성년의 날 이벤트입니다. 사인 접대 한 커플에게 특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특별한 선물이 뭘까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저도요. 네. 오늘까지 접수니까요. 빨리빨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웹마스터 골뱅이 e스포츠 정리를 드리고요. 예. 다 읽기 전에 바로 빼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내일입니다. 내일은 향수와 장미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의 날 대상자 중에 선착순 10명에게 향수와 장미꽃을 드릴 텐데요. 제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내일 저는 오지 않습니다. 네, 내일 오후 6시 성년의 날이 내일인가요? 아니면 21일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일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콜이 들어와서 21일인 줄 알지 내일이 성년의 날이라고 하네요. 자, 예, 성년의 날을 맞이하고 네. 있는 만큼 또 오늘 또 날이 갈수록 e스포츠의 경기들도 좀 아쉬움이가 뛰어가면서 더욱더 흥미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경기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특히 이제 룩스 앤 미시킨 히어로세트 많이 찾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중계방송에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게임연출의 김성종 도움 말씀에 김동준 여진의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성년의 날에 말렸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